하실 말씀 있으면 내일 회사서 하셔도 되는데. 집안 망신이라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어. 자네 의도 들어야 할 얘기고. 무슨 일인데요? 전화. 베트남 지사로 나가. 그 더운 베트남에 우리 조상물을 왜 보내? 그건 누가 봐도 좌천 아니야. 내가 말할까? 아님 자네가 실토할래? 사고 쳤어? 설마 내가 우리 차명계좌 내역을 서회장한테 넘겼다고 믿는 건 아니죠? 서회장한테 건네받았다는 말 난 한 적 없는데. 얕은 꾀 부리면 언제고 제 발등 찍게 돼 있지. 얕은 꾀? 우리 조상무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? 인정 안 할 거야? 거짓말을 하려면 거짓말에 목숨 걸 각오로 해. 내가 끝까지 밝혀낼 테니까. 증거도 없는데 왜 사람을 몰아붙여? 차명계좌 외부에 발각되면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비자금까지 들춰져 정경유착 스캔들로 번지는 도화선이 될 수 있어. 그러다 회사 휘청할 수 있고. 당신이 처남을 지마폭에 싸고 도니까 전화에 목도록 앞뒤분간 못하고 날뛰는 거 아니야? 아무리 화가 나도 할 소리가 있고 못할 말 있는 거 아니에요? 휘청이든 넘어지든 우리 아버지가 만든 우리 회사입니다. 그 말 왜 이제야 나오나 했네. 근데 말이야, 대안 없으면 손톱 발톱 다 감춰야지. 여우 새끼 키워놨더니 발뒤꿈치 문다더니. 베트남에서 말인 줄 알아! 일요일 아침부터 누구야? 자네가 차명계좌 내역을 서 회장한테 갖다 바쳤다. 합병하면 차명으로 좀 주신다는 얘기에 제가 정신이 나갔습니다. 오상무님 심지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우리를 배신할 수 있어요? 죄송합니다, 상무님. 꼴도 오시니까 나가! 이래서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는 거야. 사람 갖고 노니까 재밌냐? 하긴 놀이 중에서 사람 갖고 노는 게 제일 재밌긴 하지. 오상무가 조씨 집안 측근이었다는 걸 내가 깜빡했네. 계속 정 떨어지게 굴어. 서로 막장으로 한번 가보자고. 몇 년 있으면 퇴직이고 사시던 가락이 있는데 나 돈으로 생색 낼게요. 그러니까 오상무님이 뒤집어 쓰세요. 저야 돌아가신 선 대장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사모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할 처지죠. 고맙습니다. 부족한 제 동생 조상무 자리 지켜주시니. 하지만 서림모직 서회장님께서 손발을 맞춰주실까요? 당근 하나 들고 만나야죠.